자, 또한 가지. 자, 자연 법칙하고 사회 규범의 비교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간간이 비교 문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자연 법칙은 존재 법칙이 지배하죠. 사실, 그러하다. 사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자연 법칙은 우리가 존재성이다 이말 쓰거든요. 그래서 존재성이 있다. 또한 가지, 자연 법칙은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인과성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필연성이죠. 자,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나오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렇게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 사회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은 당위성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위성이 있다. 자, 당위성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자유 법칙이라고 나오죠.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법칙은 다시 말하면 상대성이 있다. 또는 뭔가 좀 다양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법은 목적 법칙입니다.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이라는 것은 정의, 또 선 같은 목적신을 추구하는 법칙이 사회 규범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 부모에게 효대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기본적 규범이 성향을 띠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이 인과성을 갖는다면 틀려요. 인과성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의 특징이다. 그렇게 비교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과 도덕 나옵니다. 자, 도덕은 필요한 가치 기준이죠.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는 도덕하고 일치되는 것도 있다. 바로 이제 살인죄죠. 이죠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이런 도덕관념이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살인죄가 형성되죠. 그런 것들. 또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있죠. 교통법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게 쉬울 것이냐 문제에서 우리 법철학자 에이링이죠. 그래서 에이링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법과 도덕의 구별은 좀 어렵다. 뭐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등이 형성이 되면서 규범력을 갖게 되면 바로 법 규범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전혀 관계없이 법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규제하기 위해서 또 이루어지는 법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된다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법과 도덕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논의입니다. 우리 자연법 학자들 있고, 법 실증주의 학자들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연법 학자들은 주로 영미법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 자연법 논의라는 것은 자연법 중심 사고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신이 만든 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법입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자연법적 시각에서는 법과 도덕은 구별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론론의 입장입니다. 이론론. 그래서, 우리 자연법론 학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부정당한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곧이 말은 법과 도덕은 구별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도덕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법실증주의 학자들이죠. 자, 법실증주의라 하여가지고 우리 자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륙밖에 독일, 프랑스 등에서 논의된 것이 실증주의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되는 것만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실증주의는 실정법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고,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정법 중심이다 보니까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 있다. 만들어진 법하고 도덕은 다르다. 그래서 구별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실증주의학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시각에 따르면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대신 자연법론 학자에 따르면 부정당한 법은 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법은 정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법론 학자들이고, 실증계 학자들은 만들어진 법은 법이다. 자, 그래서 아무리 사악한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 제정만 돼버리면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접근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